안녕하세요. 저는 이덕연이라고 하고요. 이혼한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채연입니다. 이혼한 지는 3년 됐습니다. 저는 김은영이고요. 이혼한 지는 3개월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수라고 하고요. 이혼한 지는 이제 4년 차 됐고요. 윤남기라고 하고요. 이혼한 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유소민이고요. 이혼한 지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김계성이고요. 이혼한 지는 2년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다은이고요. 진짜 마셔도 되는 엄마야. 또 설렌다, 또 설레. 저 자리에 앉아 있고 싶죠? 나도.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곤조곤하신 분. 제 여기 오른쪽에 계셨다. 덕연 씨? 마지막에 들어오신 분. 다은 씨? 아, 네네. 그 찬수 씨. 네. 약간 돌쇠 느낌이 있어요. 아, 많이, 네. 아, 그거 뭐, 괜찮습니다. 강한 남자. 찬수가 엄청 웃었어요. 맞아요. 맞아. 네. 창수 씨. 채윤 씨가 되게 잘 웃어주시고 리액션도 좋고, 네, 그래서 조금. 1위는 남기 씨고. 와. 그렇지. 위는 없어요. 외모만 봤을 때 1순위는 그래도 처음 봤을 때 눈에 띄셨던 채은님. 은영님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요. 와, 이렇게 됐어. 야. 두 커플은 서로 이제 좋아하고 있는 거고, 그죠? 자, 은영 씨는 어디로 갈까요? 북엇국인가요? 맞아요. 아, 예. 북엇국인가요? 맞아요. 아, 예. 왠지 울것 같았어. 아, 진짜? 괜찮아요, 속? 아, 속은 괜찮은데 술이 안 깨가지고. 아직도? 와인 어제 한잔 벌었잖아요. 네. 한잔 벌었기 때문에. 아, 진짜. 맛있게 드세요. 네, 물 드릴까요? 삼겹살이야?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표정이. 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뭐야, 아까 원하는 거 골라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삼겹살이에요. 삼겹살을 원하는 거래. 삼겹살 드세요? 원래? 아, 정말요? 네. 원해서 뽑으신 게 아니었어요? 네. 신기한데? 좋겠다. 아침부터 잘 웃으시네. 와. 야. 뭐야, 이거? 반갑습니다. 어제는 안 피곤하셨어요? 엄청 피곤했죠. 다들 잠못 주무셨죠? 네, 저는 잠을 거의 못 잤어요. 두 분은 서로 조금 관심이 별로 이렇게 없는 듯한 느낌이 싹 듭니다. 조식을 드시는 분위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오늘 조식 먹으면서 아닌 것 같아. 왜? 아, 뭔가 설렘이 안 느껴. 그리고 대화가 안 이어져. 계속 끊겼어. 억지로 끊기고. 저도 이제 조식 때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 그게 싫어. 그게 좀 불편했던 것 같아. 그런 게. 그게 쉽지. 막
진짜 맞아.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멋있어 멋있어. 자세 좋아 자세 좋아. 오, 우와. 아이고, 아이고. 우와. 아이고, 아이고. 남의 편인데 너무 좋아해. 남의 편인데. 지금 목표는 우리는 하나 하나 넣는 게 목표야. 어 그냥 툭 어. 집중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됐다 이겼어 이겼어. 금메달 땄다 지금. 마음속으로 이긴 거야 이제. 됐다 됐다 끝났어 이제. 이거 원래 첫 판은 연습 게임이잖아. 아 진짜로. 갑자기 지금 초조해지고 있어. 몸 푸는 게임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머. 어 이게 가르쳐 주는 남자한테 좀 많이 끌려요. 응? 기대고 여기다 싶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어. 정 여기 이제 정면. 네. 정면으로. 툭 치면 돼요. 살, 세게? 살살. 살살. 그냥 이렇게 적당히 그냥 쭉. 제가 너무 모르니까 좀 짜증났을 법도 한데. 오케이. 자상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그때 심쿵 했어요. 다행이다. 거기서 약간 설렜던 것 같아요. 오, 서바이벌. 진짜 우리끼리 서바이벌 하는 건가? 재밌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누구 먼저? 시작하세요. 이렇게 딱 됐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시작. 사경은 좀 남자들한테 좀 자존심이 걸려 있죠? 미동이 어때?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동으로 나가. 정말 그냥 막 날리지 자동으로 마세요. 나가. 아니 이게 되게 예민. 세 개 나왔습니다. 세 개. 그래서 영에서 변하질 않는. 하나도 못 맞춘 건데 지금? 이 분위기 어떡하지? 빵점인데? 아, 좋았습니다. 아, 나 다른 총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 오,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요? 오, 바로 맞았어? 오, 잘하신다. 오! 와, 아, 대박이야. 우와! 오, 또 맞았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야, 오. 맞췄나 보다. 뭐야, 600이야? 나보다 잘하는데. 아, 어, 남기 씨. 오, 맞았다. 오, 나이스. 오, 맞았다. 역시. 오, 나이스. 오. 1510점. 잘했다. 잘했어. 와, 1510점. 네. 저는 직업은 2000에서 엔지니어링. 아. 그 시설 관리,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나이는, 나이 28살. 아. 저는 33살이고요. 그리고 직업은 영어 강사예요. 네? 영어 강사. 영어 강사. 오. 영어를 한 번도 안 쓰네. 입시 쪽에서 7년 정도 강사하고 있고. 저 직업은 경찰 공무원이고요. 16년 차 이제 재직 중이에요. 아, 역시, 나이는 뭐, 좀 어떻게 보면 예상하셨을 것 같긴 한데. 좀 41살이에요. 오! 오! 헐! 헐! 띠동갑이 넘네. 너무 대박이다. 저는. 아이들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고. 오, 영어 선생님. 오. 잘 어울린다. 나이는 28살이에요. 아, 이렇게. 오. 오. 어리구나, 28. 덕현 씨랑 동갑이야. 동갑이네. 진짜 어제 막 계속 30대라고 해가지고. 그러네, 계속 그래도 약간 삐졌구나. 저는 31살이고요. 네? 31살. 31살. 31살이고, 치킨 업계. 네. 본사 서비스 총괄 매니저를 하고 있습니다. 오, 오~, 오~ 이것도 반전이다. 현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의 미디어 스토리텔링에서 예,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고요. 네. 학생이셨네. 학생이셨네. 야, 누가 한 명은 학생이네.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 글로벌 IT 회사 라인에서 네, 게임 플랫폼 기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어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이는 제가 38살이에요. 아~ 네. 진짜 동안이신 것 진짜. 같아요. 진짜. 저는 나이는 30살이고요. 네. 30. 나이는 30살이고 지금 현재는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강사? 네, 지금은 CRM팀이라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환자 관리하고 네, 직원도 관리하고 저는 37살이고요. 와. 너무 그랬나? 직업은 지금 베개 브랜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네? 베개 브랜드 CEO로. 오, 네. 오 사장님. 오. 우산 안 챙겨도 되려나? 괜찮아. 지금 왜 이렇게 늦게 했어? 아니 나는 그냥 운명에 맡겨야지 약간 이런 마음으로. 운명에 맡겨야지. 오빠는 어떤 마음으로? 나? 솔직하게. 아니 나는 너가 와주길 바랬어. 약 150m 우회전. 너가 와주길 바랬어. 약 150m. 오! 와! 쳐다보는 거 봐. 쳐다보는 거 봐. 꿀 뚝뚝 떨어지는데. 다리 진짜 길다. 나? 그렇게 키임해서 사실 길지 않은데. 키가 얼마지? 70. 어? 더 커 보이는데? 아 진짜? 응. 말랐잖아 그리고. 비율이 좋아서. 얼굴이 작아서 그런가? 오! 색깔 괜찮아? 내가 웃겨서 그런 건 아니지? 뭐가 지금 어딘가에 꽂혀가지고 지금 계속 웃는 것 같은데. 물 마셔, 물 마셔. 와, 물 맛있다. 물이 맛있다고? 어제 먹은 물에 비하면 맛있어. 아, 피자집에서? 어? 피자집에서? 왜? 그냥? 응? 봤어, 그냥? 그래? 응. 우와, 우와! 좋아해, 좋아해. 또 봐. 왜? 이걸 왜 입으러 간 거야? 방금 입은 반대로 입은 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물놀이 안 가고 싶었는데 와 이걸 우리가 걸리냐. 희한하네. 개성 씨가 무서워하네. 아 진짜? 그래가지고 무서워해서 이렇게 미리 이제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지? 이걸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잡으면 되나? 아 이렇게? 와. 무서워하네. 무서워서. 무서워. 아, 무서워서 무서워서. 무서워하는구나. 아, 저 무서우면 말이 많아져. 계속 좀 웃기 시작했어요. 빠졌다. 그치, 하이라이트 물에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채윤 씨 행복하게 빠진다.
본인의 이제 남자친구가 이성 친구가 많아. 그러면 어때 본인은 그런 상황에서? 많은 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그 사람의 친구 관계인 거잖아.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터치를 해. 그러니까 뭐랄까 그냥 그게 궁금했어. 그냥 젊은 친구들의 가치관은 어떨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돌아보는 거지. 내가 점점 꼰대가 돼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젊은 친구들. 아니 단어 선택 자체가 지금 모르겠어. 이제 거의 인생의 절반 좀 왔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치 그치 그건. 그러니까 이제 자꾸 되돌아보는 거야 삶을. 내가 하는 말 이런 게 이제 구닥다리가 돼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다행이지. 대화 내용이 데이트에 대한 내용 같지는 않아요. 근성 씨도 재미는 있는데 못 즐기는 것 같아. 그치. 또 그냥 좀 이렇게 재밌게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즐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아쉬움. 네. 저는 정말 0.00001도 몰랐어요. 저는 이 커플 굉장히 궁금한데 이덕연, 유소민 커플이거든요. 그 채연님이랑 그 은영님? 는 같이 놀고 왔잖아요 어제. 아, 네네. 그래서 오늘은 소민 씨랑 그 다은 씨랑 둘 중에 한 분? 네네. 네,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아, 그렇구나. 웃기게 그래도 돼요? 안 돼. 아, 그럼 잘 못 그려가지고. 아, 못 그리는데? 덕현 씨는 그림도 잘 그릴 것 같아. 잘 그릴 것 같아. 너무 약간 왜 이렇게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내려가는 좋아 좋아. 쌍꺼풀이 없으시죠? 쌍꺼풀이요? 네. 네. 머리가 한쪽으로 다 이렇게 돼 있네. 아. 어. 아 이게 뭔가 이게 팔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볼게요 저. 아니요 아니요. 못 봤어요 제대로. 잘 그렸는데 색칠을 좀 해야겠다 나도. 회색. 오! 오! 괜찮은데? 나도 좋아. 아 근데 이거는 좀. 왜요?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만두 세 개 이렇게. 모아가지고 머리에다 꽂은 것 같은데 약간 스님이잖아요 머리카락이 있는데. 소민님 호감도 많이 상승했어요. 네. 어 진짜? 뭐 얘기 잘 통화하고 그래서 호감도 좀 올라갔어요. 아 되게 어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썼는데 생각보다 없다? 괜찮았던 것 같아. 진짜 궁금합니다. 어 이창수 씨, 김은영 씨. 하나, 둘, 하나에서 꽂고 둘에 땡겨. 하나, 둘, 하나, 잘 맞죠? 둘. 잘 맞는 거야. 하나, 둘, 오 빠르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이렇게 내가 만나서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로 뭔가 호감이 가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주려고 이렇게 선물을 좀 준비했거든. 아까 이 편지는 아까 아침에 썼어. 감사해요. 까만 창수 오빠가. 감동. 이런 것도 챙겨오셨고 대박. 이거 예쁘다. 그치? 저 요즘 최근에 되게 집 고민인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뭔데? 그 드림캐쳐. 마침 주셔서 이것 때문에 참 잘 올 것 같아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진짜. 예쁜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좋아하나? 설레이나 봐요.
나는 자 이제 창수 씨 공개합니다. 아, 나는 8살 딸 내가 키우고 있어. 아~ 은혁 씨 놀랐다. 와~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용기 내서 얘기한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자녀는 없습니다. 어, 할 말이 없네. 여기서 할 말이 없네. 은혁 씨 표정이 묘한데? 반말인 것 같아요. 저도 아기가 있고 진짜? 7살 남자아이. 전역하기 전에 한 달 전쯤에 이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전역 직전에? 뭐지? 저는 없어요. 전혀는 없어요. 오, 네. 그렇구나. 네. 네? 네,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이제 안 할까요? 한번 하죠. 저는 7살 남자아이를 양육하고 있고요. 와, 진짜? 진짜? 아이가 제가 출장 갔을 때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겨울에 이제 아이를 혼자 두고 나가셔가지고 엄마 찾겠다고 어린애가 어떡해. 새벽 4시쯤 파출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파출소에 있다고. 아이를 저희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왔거든요. 파출소에서 새벽에. 지금은 그래서 되게 좋아요. 막, 막 같이 극복하려고 뭐 어린이 상담도 다니고 놀이치료도 하고 심리치료 계속 받았고 그랬더니 정말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다들 좀 책임감이 있네요. 네. 네. 저는 5살 딸 진짜? 혼자 키우고 있어요. 진짜? 네. 여권을 내놓으래요. 애기 여권을. 제 애기 여권부터 뺐더라고요.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별거 기간으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이혼을 하자고 해서 그러면 애는 내가 키울 거다. 했더니 가져가래요. 애 데려가래요. 알았다. 저는 자녀는 없어서요. 예. 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유일하게 네. 남자는 안 계시네요. 다은 씨가 표정이 조금... 그러게. 저는 3살 아기 키우고 있어요. 3살 아기 키우고 있어요. 진짜? 네, 3살 딸 키우고 있고. 저는 이제 부모님 집에 살면서 엄마가 양육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저 일을 하니까 제 눈에는 제일 사랑스럽고 3살이 진짜 너무 예쁘겠다. 사랑스럽고 여자. 난 3살이 제일 예뻤어. 맞아. 지금 한참 예쁠 때여가지고 말 살짝 말 오늘하잖아. 말이 그게 너무 귀엽잖아. 아우 진짜 이쁘다. 그러면은 일단 안에서 손질을 해야겠네. 요리 준비? 얼마나 뿌려야 돼? 다 잘해. 이것저것 다 잘해. 다 잘해. 예. 감을 믿어볼게요. 어차피 하면서 또 뿌리면 되니까. 조심해요. 좀 뒤로 갈래? 오. 좀 튈 것 같아가지고 무섭네. 네. 내가 다 무섭네. 오. 와. 아 매너. 아 진짜. 좋아. 아, 좋아. 좋아. 선민 씨 웃으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맞아, 귀여워. 여기도 커플룩 같은 느낌인데? 네. 아, 냄새 좋다. 이름 뭐지? 일부러 얘기 안 한 건가? 나? 애기 이름? 아, 애기 이름? 와, 저거 먼저 물어봐 주는 거 너무 좋죠. 나중에 얘기해줄까? 리. 리? 리은. 리은?
리틀다운 리유. 아, 외우긴 쉽다. 리틀다운. 근데 리윤 누구 아이디어야? 내 아이디어. 아이디어. 잘했어. 예쁘다 근데. 그러길 바랬던 거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진 보면 또 울까봐. 아 내가? 어. 아. 뭐 달라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진짜? 보고 싶어. 어. 이제 마음을 조금씩 열겠다. 솔직하다. 진짜 솔직해. 솔직한 사람이야. 그냥 일단 나는 아기가 있고 아기를 키우고 있고 그런 부분이 또 부담이 되실 수 있잖아. 맞아. 그거는 나는 아직 안 말했고 그냥 이름. 아 그랬구나. 알고 계시요? 알고 계신가? 이제 부모님이 여기서 잘 되면 뭐 동거도 하고 그런 건 알고 계셔. 되게 부모님 신경을 많이 쓴다 창수 씨가. 그런 거는 알고 있지. 엄마 통화해볼래? 엄마 통화해볼래? 네? 갑자기? 없어졌다 진짜. 아람이다 아람이.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정은이랑 저. 나는 화장을. 정은이랑 저. 정은이 누구야? 정은이? 아니요. 정은이 누구야? 정은이? 아니요. 정은이 누군데? 정은이 누구야? 나 이따 연락할게. 엄마랑. 어, 알았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잘 가. 은영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 너 왜 그러지? 너 너무 정은이라고? 어떡해. 갑자기 뭔가 아니, 그러니까 전 여친이냐고. 아니라고 계속 하세요. 아니라고 하세요. 그냥 아니라고 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맞나 보다. 맞대, 맞대. 아니라고 해야지. 아, 맞나 봐. 어떡해. 그딴 말을 왜? 그니까. 거기다 대고 내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거든. 아니라고 해야지, 그냥! 아, 야, 씨! 어떡해.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지. 그게 뭐 중요해? 아, 근데 나 진짜 티나잖아. 아니에요. 때로는 착한 거짓말도 필요해. 맞아.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게 긴장하니까. 나 여기서 애들한테 엄청 혼났어. 곤장도 맞고 막. 곤장 하나 드릴까요? 왜 곤장인데? 와, 긴장되죠? 어? 창수 씨 먼저? 어? 와. 안 타요? 어? 아, 안 타나 보다. 어, 뭐야? 가는 거 아니야? 어. 달려가나? 갈 거 같은데, 달려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아! 미치겠네, 진짜! 한번 약 올려봤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어. 이동현 씨. 씨. 자. 자, 아~ 제일 궁금해요. 제일 궁금해. 한번 나왔는데 우리 후회를 하지 말고 가야죠. 잘했어, 잘했어. 너무 멋져. 안 돼도 괜찮아요. 네, 네. 어떤 용기를 갖고 나왔는데. 야, 한기 씨가 왔네요. 아우, 새신랑 같아. 걱정스러웠던 게 이제 막 뭐 조금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점에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지금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발전이 되는 건가? 내가 그 반대 입장이라면 좀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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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와 비주얼 커플. 아 좋다.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좀 스스로 알 수 있었고 여기 오신 분들 너무 또 다 좋아하셔서 되게 솔직하게 이렇게 공감하니까 가슴속 깊이 있던 그런 것까지도 조금 치료가 되지 않았나. 제 인생에서 이런 경험이 다시 또 올까? 네,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아 근데 개성 씨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성 씨가 막판에 매력이 많이 나오셨는데. 야 말이라도. 그니까. 아니 나 채영이 너가 막 탈 줄은 사실 몰랐어. 그래서 아. 처음에 이렇게 타셨을 때 아 그냥 이렇게 탔구나 하고. 아 아직도 몰랐구나. 나는 계속. 친구로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벽을 놓고 있구나 계속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 진짜? 왜냐면은 너무 편하게 했나? 그치. 아 그랬나? 그러니까 막 난 계속 처음부터 계속 너라고 했는데.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당구 때부터 네. 저는 좋아하더라고요. 저때 호감도 일심. 덕현 씨. 누구와 함께 그 캠핑카 데이트 즐기고 싶으신지? 덕현 씨. 네. 그랬구나. 선택권이 없었어. 아 엇갈렸어. 계속 엇갈렸어. 하나, 둘, 셋. 아니 근데 채영 씨도 적극적이지가 않았잖아요. 예뻐. 생각이 많아지겠다. 갑자기 툭 던지니까 이제 마지막 순간에 가슴이 두근두근 하겠지. 지금 막 복잡할 것 같아요. 나는 뭐지? 어찌되던 내가 헤어진 이유는 되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책임감 없는 모습 때문이었거든. 근데 너랑 계속 시간 보내면서 아 진짜 책임감 하나는 정말 강하고 되게 그런 게 호감이랑 좀 그렇게 더 커지게 느껴졌던 것 같아. 아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첫째 날까지만 해도 뭐가 그랬거든. 첫째 날에 확신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렇게 좋겠다 그럼 나도 마음을 확 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반대하실 게 뭔가 눈에 보이니까 고생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부모님은 없잖아. 그렇죠. 저거 중요한 거죠. 일단 일어서 봐. 왠지 누나 동거해야 그렇죠. 쌉싸라. 누나 동거해야 아 어떻게 사랑 안 할 수 없어. 나 치마. 너무 좋아해. 원래 예쁜데 오늘 더 예쁘네. 아, 두 사람 동거하면서 쌉싸라 추는 거 한 번도 보고 싶지 않아요? 맞아. 창수 씨랑 알아가면서 배우자로서 괜찮겠다 싶은 확신이 들 때면은 그거는 제가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이 있죠. 응. 아, 이제 너무 떨린다 진짜. 나를 되게 떨리게 만드네. 와. 마지막까지도
뭐 이것저것 조건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따지지 않고 그냥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줄 몰랐거든. 나를 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놨다고 해야 되나? 나는 있는 입장이니까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 변했어, 나는. 고마워. 와, 멋있다. 멋있다. 깍지 낄까? 꼈어. 나 좀 볼래? 제일 모범 커플이에요. 아름답지? 로맨틱하고. 아, 너무 떨려. 떨려? 우리 이다은 씨 초반에 약간 좀 쎄 보인다고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유, 세상 여자예요. 맞아. 아, 어떡해, 여기. 심장이 너무 쪼그라드는 것 같아, 지금. 지금 막 수만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뤄졌어. 네. 아니 잘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전부터 네. 소민 씨가 확실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네. 소민 씨를 선택한 것 같고요. 태윤 씨도 멋졌어요. 네. 그 용기가 정말 멋있었어요. 맞아. 많이는 못했어요. 그 친구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표현을 안 했구나. 조금 후회돼요. 네. 하지 말걸. 너무 비참해서. 돌싱구즈 시즌 2 공식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조댓구알. 조댓구알. 뭘 조댓구알. 아이고 거의 말이 좀 심하지 않았어? 말이 좀 좋아요, 심하지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조댓구알.